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심해입니다. 아주 깊은 그런 바닷속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이 생물, 혹시 이 생물이 어떤 생물인지 아시는 분도 아마 계실 텐데, 아, 해파리 비슷하게 생겼죠. 이 생물의 실제 크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생물이 아닙니다. 크기가 고작 1mm 정도 되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아, 이 먼지 같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작은 이런 생물인데요. 밤야, 빛광, 벌레충, 야광충이라는 이런 원생 생물입니다. 얘네들 특징은 자극을 주면 빛을 냅니다. 자, 제가 이 생물이 내는 빛에 어떻게 빠졌는지, 예전에 그 KBS ETV의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저의 에피소드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맨이 지금 바다에다가 이 19금이라 뒷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 오줌발이 떨어지는데 바닷물 색깔이 다르게 보이죠. 이렇게 바다에서 코발트 빛이 이렇게 반짝반짝 나고 있고요. 배가 갈 때 이렇게 노나 이런 걸로 하면은 이 색깔이 굉장히 희한한 빛이 납니다. 자, 손으로 물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마치 푸른 잉크를 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빛이죠. 조명을 끄고 다시 물을 떠보니 자, 확실히 야광입니다.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이런 분위기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여수 돌산도에 가가지고 실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생물학을 공부하다가 바다에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길에 해양학과를 가가지고 부전공으로 바다를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바닷속에 우리가 모르는 이런 신비한 그리고 또 아주 재미있는 이런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심해로 가시기 전에 과연 심해란 이게 어떤 환경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자들은 심해, 여러분들 심해 하면은 우선 오는 느낌이 있죠. 야, 이거 굉장히 깊겠구나. 예, 맞습니다. 깊습니다. 과학자들은 대체로 대륙붕 수심 한계 약 한 200m 정도 되는 이거보다 깊은 곳을 심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 바다 중에 수심이 200m보다 깊은 이 심해가 약 한 90% 정도 차지를 합니다. 심해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빛이 없는 암흑의 세계, 깜깜한 곳이고요. 냉장고 속보다 더 추운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압력이 내리누르는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생물이 살기에는 그다지 좋은 환경은 아니다. 이게 바로 심해 환경의 특징인데요. 자, 우리가 이거는 지금 바다의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은 수심 한 200m, 제가 아까 해양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심해 기준이 200m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200m보다 위에 여기를 우리가 유광층, 빛이 있는 그런 층이다라고 해서 유광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햇빛이 잘 투과가 돼서 식물 플랑톤이나 이런 것들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깊어지면서 한 1000m쯤 내려가면은 이제 점점 어두워지다가 깜깜해집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빛이 흡수돼서 점점 없어지는 거는 장소나 이런 데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처럼 이렇게 육지에서 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물이 탁한 곳, 이런 데는 보통 한 3, 40m만 내려가면 벌써 어둑어둑
해져서 잘 안 보이는 그런 정도지만 육지에서 굉장히 먼 바다, 바닷물이 굉장히 깨끗한 곳 이런 곳에 가면은 약 1000m까지도 그 아침에 동력이 틀 때처럼 어스름한 빛이 남아있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곳, 이곳을 빛이 약한 층, 그래서 그 박광층이라고 하고 약하다고 해서 뭐 약광층, 빛이 빈약하다고 해서 빈광층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씁니다. 이렇게 빛이 점점 줄어들다가 보통 이제 1000m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완전히 깜깜한 이런 그 암흑의 세계가 되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라고는 여기에 사는 해양 생물들이 발광을 해서 미친 게 아니고요. 빛을 내서 깜빡깜빡거리는 그 불빛,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심해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가지고 마그마가 분출이 된다든지 할 때 나오는 그 희미한 빛,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여기에는 빛이 없는 깜깜한 이런 암흑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서 수온은 어떻게 바뀔까? 아까 냉장고 속보다 더 춥다 그랬는데 과연 심해는 추울까? 자, 여기를 보시면 이게 수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온도고요. 보면은 우리가 S자를 거꾸로 쓴 것 같은 이런 그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 수심이 낮은, 여기 보면은 햇볕에 의해서 이렇게 바닷물이 덮여지고 온도가 높고요. 보면 깊이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도 온도가 거의 안 변합니다. 여기는 이제 바람도 불고 표층에는 바닷물이 잘 섞여가지고 거의 그 온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요. 그러다가 조금 더 내려가면 수심이 깊어지면서 온도가 확 떨어지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먼 바다에서는 한 200m에서 1000m 사이쯤 되면은 내려가면서 수온이 갑자기 낮아집니다. 여기를 우리가 수온 약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밑에 내려가면 이제 이 밑에는 바닷물을 덮여줄 수 있는 열원이 없죠. 여기는 아주 찬 그 바닷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평양 밑바닥을 가면은 바닷물 온도가 약 한 1도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동해 수심이 최대 수심이 한 4000m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동해 같은 경우에는 맨 밑바닥 바닷물이 1도보다도 더 낮습니다. 보통 한 0.5도 미만으로 굉장히 거의 0도에 가까운 이런 바닷물들이 바닥에 있고요. 자, 이 수온 약층이라는 게 사실은 심해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물하고 기름하고 섞어놓으면 두 개가 밀도 차이가 크지요. 기름이 물하고 딱 분리되는 그 선이 아마 뚜렷하게 보이실 겁니다. 이 바닷물도 이 위에 따뜻하고 가벼운 물, 이 밑에 그 차고 무거운 물이 이 수온 약층을 중심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소가 녹아 들어가는 거, 뭐 영양염이 여기 섞이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차단이 돼서 생태계에 굉장히 큰 역할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우리가 바다를 얘기할 때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 바다들이 다 나눠져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로 다 원오션이죠. 다 통합니다. 이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 중에 하나, 여기 보면은 대서양의 이 북쪽 그린란드가 여기 있고요. 이쪽에 그 찬 바닷물이, 차고 무거운 바닷물이, 극지방이니까 당연히 물이 차겠죠. 그러고 거기에 이제 바닷물이 얼면 얼음이 만들어지는데 그 얼음의 맛이 어떨 것 같습니까? 바닷물이 얼었으니까 짜겠죠 라고 생각하시면 틀린 겁니다. 바닷물이 얼 때 소금은 빠져나가고 물만 얼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극지방에 가면 막 빙산들도 많고 그런데 바닷물이 얼 때 빠져나간 소금,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바닷물이 무거워지죠.
차니까 더 무겁죠. 이 무거운 물들이 아래쪽으로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서 물을 밀어줘요. 즉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 바다를 큰 흐름에 이 해류가 흐르고 있는데 한 바퀴 쭉 돌아오는데 약 한 1000년 정도가 걸립니다. 여기서 이제 밀어준 물은 바닥으로 쭉 흘러가지고 대서양을 따라서 와서 남극에서 가라앉는 물하고 합해가지고 하나는 인도양으로 가서 표층으로 이제 솟아오르고요. 그 물은 다시 대서양으로 표층을 따라서 흘러가고 일부는 쭉 남극 대륙을 따라가지고 이 태평양으로 돌아와가지고 태평양에서 솟아올라가지고 다시 표층을 해가지고 인도양을 거쳐서 대서양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전 세계 바닷물이 이렇게 쭉 흐르는데요. 여러분들 그 지금은 이제 꽤 된 것 같은데 혹시 투마로우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The Day After Tomorrow라는 그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투마로우라고 이제 상영이 됐는데 거기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진 그런 장면이 있었을 거예요. 지구온난화라는데 지구가 더워진다는데 뉴욕의 자유여신상이 꽁꽁 얼어가지고 있는 장면들 기억나시죠? 포스터에도 있고 아니 지구온난화인데 지금 잘 살고 있는 뉴욕에서 왜 빙하기 같은 이런 게 와? 이거 과학자들 순 엉터리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 바다가 그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극지방에서 이런 큰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구온난화가 돼서 극지방의 얼음이 녹습니다. 그럼 바닷물에 염분이 어떻게 될까요? 염분이 떨어지죠. 그리고 바닷물 수온도 올라가죠. 그 얘기는 바닷물이 예전만큼 무겁지가 않다는 얘기고요. 바꿔 얘기하면은 이런 컨베이어 벨트를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바로 여기서 받았는데 이 모터가 힘이 약해졌다 이거예요. 자, 이런 흐름을 잘 못 해주면 여기 보십시오. 영국이 여기 있는데 영국 가보신 분들은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훨씬 높거든요. 저기 뭐 하얼빈이나 이쪽에 이쪽하고 위도가 같은데 영국의 겨울 날씨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따뜻하죠? 왜 따뜻할까? 이 대서양의 그 북미 대륙 동해안을 보면 이 멕시코만에서 쭉 위로 올라가는 멕시코 만류라는 해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양의 열을 가지고 이 북미 대륙의 동해안을 따라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 있는 이 위까지 쭉 올라갑니다. 해류가 이렇게 따뜻한 열을 가지고 올라가니까 영국이 겨울에도 더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구온난화가 돼서 여기서 빙하가 녹고 이 흐름을 밀어주던 이런 동력이 약해지면 이 멕시코 만류 이게 이것도 힘이 떨어져서 약해지겠죠. 밑에서 열을 위로 공급을 못 해줍니다. 그러면 추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되면 지구 전체가 다 더워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역에 따라서 지구 온난화가 돼도 더 추워지는 그런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야구 선수들이 쓰는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야구 방망이거든요.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이 잠수정에 매달고 1000m까지 안 내려가더라도 이 야구 방망이가 이렇게 칼처럼 납작하게 쭈그러듭니다. 여긴 정상적인 거고요. 수압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환경인데요. 우리가 아까 이 줄베른 얘기를 했는데 줄베른의 소설에 나오는 두 문구만 한번 따오겠습니다. 16,000m 깊이에 이르자 노틸러스의 측면은 1,600기압의 압력을 견디게 되었다. 1제곱센티미터당 1,600kg의 압력을 받고 있는 셈이다. 자, 이거 과학적으로 오류는 없습니다. 단 하나 오류? 줄베르는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이 11,000m보다 더 깊다고 생각한 거 빼놓고는 1제곱센티미터당
그러니까 1600m에서 1600kg의 압력을 받는다는 얘기는 10m 내려감에 따라서 1기압씩 더 받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위에를 보면 자 그렇게 깊은 바다에 살면서 수압을 견디려면 엄청나게 강한 힘이 필요할 테니까 그런 수압을 견디려면 골격이 얼마나 튼튼하고 몸의 저항력이 얼마나 강할지 상상해 보게.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야구방망이도 이 정도인데 어? 심해에 사는 물고기 야 얘네들은 틀림없이 야구방망이보다 더 튼튼해야 될 거야. 그 압력을 견뎌야 되니까. 여러분들 아구찜 좋아하시죠? 아구찜 드실 때 이빨 부러져 본 일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오히려 아구가 어떻든가요? 더 물렁물렁하죠? 이따가 왜 그런지 해양생물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심해라는 환경이 빛도 없이 깜깜하고 그 다음에 냉장고 속보다 더 춥고 압력도 무시무시하고 이러니 생물들이 살기 좋은 곳은 아니죠. 그래서 보면 이게 제가 5000m 넘는 태평양 밑바닥에 북동 태평양의 지금 바닥의 모습입니다. 바닥의 모습인데 여기 보면은 이 동글동글한 것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 망간 단괴라는 광물 덩어리인데요. 여기 코발트, 니켈, 구리, 망간 이런 금속이 많이 들어있어서 심해적 광물 자원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망간 단계 덩어리를 저희 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그 연구원들이 고생하면서 북동태평양에서 가져온 그런 그 망간 단계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작은 거는 이제 한 콩알만 하고요. 큰 거는 뭐 수박덩이, 작은 수박덩이만한 이런 것까지 돼 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어떤 걸 알고 있냐면요. 이 망간 단계가 물속에 녹아있던 금속들이 이제 침전이 되면서 점점 커집니다. 자라거든요. 자라는데 과학자들이 이 자라는 속도를 알고 있습니다. 평균 100만 년에 약 6mm 정도 이게 자랍니다. 100만 년에. 자, 여러분들 제가 들고 있는 이 망간 단계 이게 직경이 약 한 12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망간 단계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상상이 되시죠? 2천만 년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2천만 년 전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덩어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2천만 년입니다. 여러분들 깊은 바닷속에도 눈이 내리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심해 무인잠수함 해밀에 이 카메라에 찍힌 이게 심해 바닷속인데요. 보면은 하얀 점들이 많이 보이시죠? 이것들을 우리가 바다 눈이라고 하는데 바닷속에 들어가 있으면 위에서 그 생물들이 죽은 그런 사체들이 이제 분해되면서 아래쪽으로 쭉 가라앉습니다. 이게 마치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걸 바다 눈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심해에 사는 생물들의 중요한 먹이원입니다. 이거를 먹고 사는 거죠. 생물들이 많지 않은데요. 그런데 보면 유난히 안 그런 데가 있습니다. 사막에 오아시스 같은 곳이 있는데요. 바로 열수분출공 주변에 보면 이렇게 입체 여지 없이 송곳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이 이렇게 생물들이 바글바글하게 사는 곳이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얘네들은 뭘 먹고 사느냐? 우리가 이런 생물들이 사는 곳을 열수분출공이라고 합니다. 열수, 뜨거운 물이 솟아나오는 구멍이다라는 얘기인데요. 해저 지각을 보면 갈라진 틈으로 바닷물이 스며들었다가 마그마 위에서 덮여져가지고 다시 솟아나오는데 이때 이제 지각에 있던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 보면은 뭐예요? 은도 있고 막 금도 있고 이런 우리가 귀금속이라고 부르는 이런 금속들이
이 뜨거운 물에 녹았다가 나오면서 아까 굉장히 춥다 그랬죠? 찬물에 찬물을 만나가지고 침전이 돼서 여기에 이렇게 쭉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굴뚝을 통해서 나오는 이 연기 여기에 이제 황화수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화합성을 하는 그런 세균들이 많이 있어서 마치 육상에서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거를 초식동물이 먹고 육식동물이 먹고 생태계가 유지되듯이 여기에는 바로 이런 그 화학물질을 가지고 합성을 하는 세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근간으로 생태계가 저렇게 많은 생물들이 존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보신 우리가 만든 해미를 가지고 탐사를 해서 찍은 영상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수심이 지금 3000m가 조금 넘는 곳입니다. 그리고 괌 옆에 마리아나 해저 분지에서 찍은 열수분 출공 뜨거운 물이 아까 솟아나오는 그런 곳이 있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높이가 한 이게 4-5m가 되고요. 그 뜨거운 물이 나오면서 녹아 있던 것들을 이렇게 침전을 시켜 가지고 굴뚝 모양이 되고 여기에 이렇게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 주변에는 다른 데보다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 열수분 출곡에 사는 생물들인데요. 제가 그때 그 잠수정으로 채집한 그 생물들 표본을 만든 거를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그 화면에서 보시던 이렇게 눈이 먼 개라든지 새우부치 이런 생물들이 그 열수분 출곡 주변에 아주 빼곡하게 그 모여 사는 거를 보실 수가 여러분들 달에 발자국을 남긴 분이 몇 분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12명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폴로 11호부터 아폴로 17호까지 아폴로 13호는 실패를 했죠. 그래서 그 6번 네, 달 착륙선에 탔던 우주인 2명에서 12명이 이렇게 발자국을 남겼는데요. 그렇다면 심해 1000m 이상 들어갔던 사람은 몇 명이냐 하면 3명입니다. 2명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그 트리에스테를 타고 들어갔다 왔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1명 아바타가 들어갔다 온 건 아니고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예. 제임스 카메론이 4년 전에 딥시 챌린저라는 혼자 타는 잠수정을 타고 11000m를 들어갔다 왔습니다. 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요. 저보다 4살이 많은데 4년 전에 갔으니까 지금 제 나이에 11000m를 갔다 온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바타 흥행하고 나서 후속작을 만드는데 그 배경이 심해입니다. 그래서 감독인 내가 직접 심해 분위기를 가서 보겠다라는 의지였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탐사했을 때인데 흰머리도 하나 없이 굉장히 10년 전이라 굉장히 젊게 보입니다. 프랑스에 노티를 타고 갔다 왔고요. 갔다 온 것은 바로 여기에 북동태평양에 해저평원이 있는 이런 곳이고 수심이 5000m가 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찍었던 이런 사진들이고요. 이 기록을 이 책에 남겨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압에 적응하는 건데 아마 블로우피시나 이런 거는 이게 공기 중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완전히 그 아주 우스운 모양으로 되는데요. 아까 제가 줄베르니 했던 얘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처럼 그렇게 튼튼할 필요가 없는 게 오히려 심해에 사는 생물들은 자기 몸에 그 수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압력에 문제되는 것은 기체죠. 이 불에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처럼 기체가 있으면 압력이 오면은 부피 변화가 굉장히 크죠. 눌릴 수가 있는데 물이라든지 아니면 고체 이런 것들은 압력이 커도 그렇게 부피 변화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줄베린 생각처럼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연하게 물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수압에 견딘다. 자, 심해 사는 생물이 우리가 보면은 뭐 괴물 저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이러한 환경에서 잘 적응해서 살 수 있게 지혜롭게 적응한 그런 결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